소의 특수 부위를 논하려면 소의 혀 부분, 우설이 빠질 수 없다? 부드러운 식감과 독특한 조직감으로 색다른 맛을 구현하는 한우 상위 0.1% 부위 우설. 오, 참숯에 구워 잡내는 제거하고 사각거리는 식감을 살리는 것이 맛의 포인트. 소고기 같다. 마지막으로 불맛을 겉에 한 번 더 입혀 육즙은 가두고 숯불량은 최대치로 끌어올려주기. 스테이크처럼 굽기 정도에 따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소랑 소는 미디움으로 먹잖아요. 혀도 가능합니다. 아삭거리는 식감에 먹는 재미까지 더했다. 미디움 레어로 한 입. 고기라기보다 아삭아삭한 맛이 많이 나고 아삭아삭해요? 약간 사각사각해야 된다. 이번엔 미디움 웰던? 서걱서걱 씹히는 식감에 홀딱 반하는데 소스를 이렇게 취향별로 찍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간장이고 이게 물을 간 폰즈 소스로 이게 매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폰즈 소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상큼한 폰즈 소스와 담백한 우설의 조화, 특수 부위와 초면인분들도 일단 먹으면 느끼고 만다는 맛의 반전. 산미가 살짝 있고 조금 새콤한 맛? 원래 우설은 비리고 퍽퍽했었는데 진짜 입에서 사르르 녹는 고급 샤베트? 사각사각 입에서 씹히는데 또 입에서 살살 녹아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가운데 원조가 나타났다. 우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맛보기 위한 우설 3종 세트 등장. 얇게. 우설을 먼저 먹고요. 혀 아래 부분인 산수지를 먹고 그리고 마지막 양념이 발린 걸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 싣고 불판으로 직행. 빨리 구워졌으면 좋겠다. 소의 혀 부분 위아래 부위와 힘줄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정형해 스페셜하게 즐기는 한우 특수 부위. 상위 0.01% 부위의 품격. 저는 그냥 얇은 거는 훈주하고 와사비하고 같이 이렇게 담가 먹어야지 더 맛있어요. 소스와 어우러진 그 맛은? 맛있어요. 진짜 이게 쫄깃하는 걸 나고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얇아서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설은 그냥 뭐라든 다 맛있네요. 이게 혀 아래 부분이에요.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요. 미소탄인데 특제 소스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불고기 양념 비슷한데 간장 베이스로 해서 좀 달콤하게 한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 특수 부위 꽃이라 불리는 이들이 남아있으니 한우 동맥과 첫 번째 위인 특양, 두 번째 위인 벌집냥까지. 참숯 위에 올라 구워지면 침샘 폭발 식욕 자극하는데 과연 스페셜 삼총사의 맛은 어떨까? 펀즈 소스와 와사비를 곁들여 한니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지렁지렁 이렇게 씹는 맛이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 많이 나고 그냥 고소한 맛이 특징인 것 같아요.